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교생들이 어느 대학에 지원하고 싶은지 생각하기 시작할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에 끌리기 쉽습니다.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이나 탑20 안에 드는 대학들, 그리고 학비가 다소 저렴한 주립대학들의 이름에 친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들 대학만 내가 지원할 대학의 리스트에 넣어야 할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이름을 들어본 대학들로만 리스트를 짠다면 나에게 가장 잘 맞을 대학에 지원해서 합격증을 거머쥘 가능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내가 대학 생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대학, 그리고 지원자로서 내가 보유한 조건으로 합격할 확률이 높은 대학이 어디인지 리서치를 해야만 적절한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넓고 대학은 무수히 많습니다. 대학의 위치와 제공하는 전공, 교육받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캠퍼스 문화와 기타 요소까지 두루 고려를 해야 합니다. 대학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다 보면 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대학들도 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대학이 아니라고 해서 나의 지원 리스트에서 제외시켜야 할까요? 소위 말하는 브랜드네임 파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이름이 덜 알려진 대학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명성이 높은 대학이 모든 학생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대학 입학 사정관들도 이 점을 인지하고 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데 반영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 성공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원자 입장에서 원서 넣을 대학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로케이션입니다. 미국의 서부와 동부는 비행기로 5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집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싶은지,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면 날씨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가주에서만 살다가 미네소타주와 아이오와주, 일리노이주, 매사추세츠주, 메인주 등의 대학에 진학을 한다면 미국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 시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대학의 규모입니다. 어떤 학생은 학부생 수가 1만 명이 넘는 종합대학을 좋아하고, 또 어떤 학생은 수업 규모가 작고 학생 숫자가 적은 리버럴츠 칼리지를 선호합니다. 셋째는 전공입니다.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을 해당 대학이 제공을 하는가, 해당 프로그램이 특별히 강력한가, 아무리 대학의 명성이 높다고 한들 내가 관심 있는 전공이 없다면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넷째는 캠퍼스 라이프입니다. 어떤 대학은 그릭 라이프가 매우 강하고, 또 어떤 대학은 아예 그릭 라이프가 없습니다.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재학생들이 대체로 나와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가? 리서치를 하다가 새로운 대학을 알게 되었는데 나와 핏이 잘 맞을 것 같다면 지원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리서치를 풍부하게 한다면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대학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비용입니다. 미국에는 많은 대학이 있는 만큼 비용 또한 크게 다릅니다. 유명한 사립대학들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에 비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립대학에 진학하면 경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우수한 지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너 프로그램으로 합격증을 주기도 합니다. 큰 액수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생으로서 여러 혜택을 누리며 4년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덜 알려진 대학이라고 해도 나의 학업적 목표에 부합한다면, 그리고 훨씬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대체로 규모가 작은 대학들은 학생 수가 많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이름이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학들이 소규모를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업 규모를 작게 유지하면서 학생 개인이 교수로부터 더 세심한 관심을 받고 또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 숫자가 수천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주립대학의 경우 캠퍼스 안에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학업 스타일과 성향이 소규모의 대학과 맞다면 오히려 이런 대학 위주로 지원할 대학의 리스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의 명성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졸업 후에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구하는데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입니다. 특히 졸업 직후 첫 직장을 구할 때 엔트리 레벨 포지션을 시작할 때는 학교의 네임 브랜드 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면 대학의 명성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때부터는 오로지 개인의 실력과 직업 윤리, 그리고 직장에서 남들과 융화를 이루는 태도로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므로 지원할 대학을 선택할 때 4년간 대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판보다는 실속과 내용, 그리고 개인의 목표와 행복에 부합하는 대학이 어디인지 충분한 리서치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아킴이었습니다.